안녕하십니까. 뉴스쇼 판 시작합니다. 한반도가 준 전시 상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뢰 도발에 이어서 이번에는 경기도 연천 GOP 부근에 로켓포로 추정되는 포탄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우리 군도 북한군의 로켓 발사 지점을 향해 포탄 수십 발을 대응 사격했습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북한군이 우리 쪽을 향해 포탄을 쏜 건 오늘 오후 3시 52분 그리고 4시 12분입니다. 로켓포로 추정되는 첫 포탄은 경기도 연천군 중면 지역에 발사했습니다. 두 번째는 군사분계선 남쪽 700m 지점으로 비무장지대 안이었습니다. 모두 지난 10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육군 28사단이 주둔하는 지역입니다. 첫 번째는 고사포로 추정되는데 야산으로 떨어져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어 발사된 두 번째 포탄은 궤적이 잡히지 않는 걸로 밀어 76.2mm 직사포탄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측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군은 오후 5시 4분 북한군의 총탄이 떨어진 군사분계선 북쪽 500m 되는 곳에 155mm 포탄 수십여 발을 대응 사격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도발 원점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총탄이 떨어진 지점에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의 대응 사격에 북한군은 현재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군은 만약에 있을지 모를 추가 도발에 대비해 전방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